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의 다섯 번째 시간, 미싱의 깻잎을 박음질 해보셨나요? 여러분,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는 분들 대부분이 콘텐츠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제 수강생 중한 명에게 숙제로 받았습니다. 영상 속 아내분은 치마를 재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께서 촬영을 좀 한답시고 카메라로 아내가 옷을 재단하는 영상을 그 통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까요? 하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없는 누군가의 영상으로 묻힐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통으로 된 영상이기 때문에. 해서 제가 통으로 이어지는 영상을 여러 컷으로 다시 찍어 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영상은 콘텐츠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의식도 없다고요. 그 이분께서 참 좋은 건 스승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배울 땐 스승의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해서 제가 이분께 여러 컷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라고 짧은 콘트를 불러줬어요. 뭐첫 번째는 뭐 아내분이 재단하는 모습을 한컷 찍고 그 다음에 재단하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대신 포커스를 잘 맞추라고 대신 배경은 흐릿흐릿하게 모두 날리라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치마를 자르는 가위 소리를 따로 따라고 했고요. 사운드 그 가위질하는 아내분의 눈빛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라고 했고 다음 치마에 주름을 펴기 위해 다림질을 하는 그 순간을 한컷 찍고 그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한 컷과 또 다리미를 쥐고 있는 손을 한컷 찍고 또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모습을 바스트샷으로 찍고 뭐 등등 그 편집된 영상에 그분께서 고민 끝에 이제 재즈풍의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 전에 영상과는 이제 전혀 다른 퀄리티의 또 다른 영상이 탄생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동양적 아름다움이 재즈를 만나면서 고급스러운 어느 여성의 모습으로 또 프로의 장인의 모습으로 또 어떤 남편의 아내를 아름답게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상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컨텐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숙제를 구체화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그분께서는 숙제를 너무 잘해 오셨는데 영상의 퀄리티가 여러 컷 편집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 되었어요.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에 화질이 좋은 무엇보다 이제 동양적인 한국의 어느 여자가 어느 남편의 아내가 옷을 재단하고 다리미질하고 과일로 자르는 그 단순한 일상의 순간들이 드라마틱하게 담겨져 버렸어요. 하나의 예술 영화의 한 장면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은 퀄리티 높은 화질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뭔가 신비하면서 고급스러운 하나의 여자 대한민국의 주부 어느 남편의 분위기 있는 여자로 탄생시켜 버린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강생 모든 분들이 이분의 영상에 감탄을 했죠. 갑자기 통으로 된 영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 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동양적과 서양의 어떤 재즈 음악과 버무려지는 그 아우라가 모든 시청자들을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을 감동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닌 최대한 시청자에게 볼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재미가 되었든 감동이 되었든 분위기가 되었든, 퀄리티 있는 화질이 되었든, 뭐든 볼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볼 곳이란 무엇이냐면, 새롭게 보인다거나, 다르게 보인다거나, 감동이 되었든, 분위기가 되었든, 퀄리티 있는 화질이 되었든, 뭐든 볼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볼 곳이란 무엇이냐면, 새롭게 보인다거나, 다르게 보인다거나, 지금껏 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 영상 하나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퀄리티 영상을 탄생시켰으니까 앞으로는 이 영상에 관련된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기획하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획이란 아내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촬영하는데 아내를 빛나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로 시작을 해서 아내가 재단한 옷을 브랜드화시켜 사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영상 하나하나에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콘텐츠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내가 만들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미싱의 옷을 박음질하지 말고 상추나 깻잎을 박음질해 보세요. 그 엉뚱한 도전이 실험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활성화시켜 드릴 겁니다.